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창의적인 정보문화 확산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행사가 전국에서 열립니다.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을 열고 KICT와 함께하는 착한 상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기념식에서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일반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보문화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K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발대식도 함께 열렸습니다. 정보문화의 달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스마트 정보문화 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. 6월 한 달이 정보문화의 달이고 또 ICT를 통한 새로운 세상 만들기에 모두 다 나서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.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나와주신 그 학생 여러분들께서 ICT를 통한 착한 그 기부 또는 배려 또는 재능 나눔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해보시고 KICT도 전 세계를 리드하는 또 앞서가는 또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